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선반 부분 좀 진행하겠습니다. 큐브 먼저 불러주시고요. 큐브, 이렇게. 자, 큐브 먼저 위에, 여기 놓이는 이 선반 부분, 다리 부분은 제외하고, 이 부분부터 먼저 만들죠. 그래서 높이 SZ에서 조금, 그래도 얘는 좀 두툼해 보이니까, 한 테이블 두께 정도? 여기에 좀 맞춰볼까요? 테이블 두께 정도에 맞춰서 여기 길이도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냥 큐브 요 사이즈 요 정도면 되겠습니다. 높이는 한 요 정도 이렇게 배치해 주겠습니다.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울까요? S, Shift, Z 눌러주시고 조금 더 키워서 이렇게 배치해주시고 옆으로 좀 길게 얘는 지금 한 두 개, 요 밑에 칸 두 개보다 조금 더 큰 상태인 것 같아요. 밑에 거 여기로 봤을 때 한 요 정도 여기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점을 잡고 GX로 여기까지 늘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높이 위로 올려줍니다. 이 정도 그리고 나서 얘도 이제 베벨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컨트롤 A, 자 로테이션 스케일 잡아주시고, 자 베벨 들어갑니다. 0.01에 세그멘트 3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부분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부분 밑에는 얘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라서 일단 다리부터 만들고 나서 그리고 진행해 줄게요. 자, 여기 또 Shift A 눌러서 큐브 하나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서 다리 사이즈로 들어가겠습니다. 살짝 안에다가 배치해 줄 거니까 이 정도 깊게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배치도 여기다 모퉁이 이렇게 안쪽 라인에다가 모퉁이 안쪽 라인에다가 이렇게 좀 배치해 주실 거고요. 다리 네 군데 다리 자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단 베벨 넣어주세요. 컨트롤 A 먼저 로테이션 스케일 잡아주시고 베벨 원마운트는 0.01 정도 되겠네요. 0.01 세그멘트 3개 일단 이거 UV 펼쳐서 텍스처 집어넣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배치해 줄 겁니다. 자. 색상도 뭐 약간 다른 나무 질감이라서 이것도 여러분이 추가로 넣어주시고 싶으시면 텍스처에서 또 작업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요거 하나 텍스처 펼친 거 요거 해서 밑에다가 똑같은 거 하나 사이즈 조금만 줄여서 배치해 줄 겁니다. 유브이 펼치면서 들어갈게요. 일단 기존에 있는 거 좀 사용하겠습니다. 유브 에디팅 들어가서 자, 요거 머테리얼 적용시켜 주시고 다리도 적용을 시켜 줄게요. 그리고
UV 펼쳐서 UC 눌러주신 다음에 자, 요거 자, 윗부분 요거 넣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가겠습니다. UC 눌러서 로테이션 90도 주고 대체해 줄게요. 텍스처까지 다 넣으셨으면 요거 이제 배치해서 다리 이제 다리 위치 자 복사해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얘는 밑으로 내려서 이 정도 내려주신 다음에 사이즈만 좀 줄여줄 겁니다. 사이즈. 에디트, 점 잡고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점 잡고. 에디트 모드에서 사이즈를 줄여주시면 돼요. 에디트 모드. S, Y, 이렇게. 에디트 모드에서 스케일 툴로 줄여주셔도 얘는 전체적인 거에서는 전체적인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배치까지 되겠죠. 자, 텍스처 들어가져 있는 상태로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UV가 펼쳐지면 그대로 들어가니까. 근데 뭐 여기 똑같이 들어가져 있는 게 조금 눈에 걸린다라고 하시면요. 얘를 로테이션, 얘를 이제 S축, S 스케일을 Y축으로 마이너스 1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UV가 다르죠. 텍스처가 다르게 보입니다. 이렇게 눈속임 하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 지금 선방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위에 여기 빵들 놓여져 있는 요 선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또 색감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일단 요거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윗부분 요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서 자 얘를 하나 복사해서 위로 올려주죠. Shift D Z축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시고 자 요거는 조금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니까 에디트 모드에서 여기 오른쪽 부분에 요 점을 잡고요. 그 튀어나온 부분을 잡고 안으로 좀 넣어줄게요. G, Y 이렇게 이렇게 좀 살짝 안으로 좀 배치시켜주시고 그 양쪽으로도 너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 전체 선택해서 S, X로 좀 벌려줍니다. 이렇게 너무 들어간다. 여기 GY로 살짝 좀 빼주시고 자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얘가 똑같은 너비로 한 3개 정도가 똑같이 3개가 있으니까 자 어레이 넣어주겠습니다. 어레이 자 얘는 팩터가 X축이 아니라 Z축으로 갈 거예요. Z축으로 한 요 정도 3개. 지금 Z쪽으로 될 거가 한 5.4 정도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GZ. 그냥 여기 5.4 정도 줬는데 여기 간격이 좀 비슷하게만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중간에 연결부 요거는
얘도 지금 보면은 큐브로 되어 있거든요.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자 얘도 요거 그대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려서 사이즈만 조절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Shift D 눌러서 갖다 놓고 자 이렇게 놔주신 다음에 배치하고 사이즈 좀 더 줄일 겁니다. 이거 그냥 이 상태로 줄이는 게 아니라 에디트 모드에서 줄이는 거예요. 전체 선택하고 S, Shift, Z 좀 얇게 S, Shift, Z로 이 정도 줄여주시고 배치하겠습니다. 요거 네 군데, 요거 하나 일단 텍스처는 좀 바꿔줘야 되니까, 그죠? 텍스처 바꿔줘야 되니까, 좀 더 밝은 색으로. 그래서 이왕 들어가져 있는 것만, 들어가져 있는 걸로 좀 쓰겠습니다. 얘는 이제 셋파이프 형식으로 들어가주면 되는 거라서, 여기 테이블 밑에 해줬던 거, 요 텍스처 좀 사용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UV 에디팅 들어가서, 요 재질만 좀 바꿔주겠습니다. 오, UC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얘도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좀 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거 다리 부분만 복사 붙이게 해주시면 되겠죠? Shift D, X축으로 다음에 요거 두 개도 잡고 Shift D, 안쪽으로 Y축으로 그럼 여기도 이제 선반이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선반 여기 옆에다가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죠. 이왕 요거 나온 거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얘랑 비슷하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아 위에 있는 걸로 가죠. 얘로 요거 하나 복사해 주시고 Shift D 복사해 주시고 얘 어레이 지워주시면 됩니다. 어레이 요거 지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즈 좀 조절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선반까지. 일단은 여기 다 녹는 부분까지는 다 됐어요.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